여러분 광희고요. 아, 저도 부산에 온 지 좀 오랜만이에요. 와, 대박. 야. 아무래도 한 얘기다 보니까. 광희 씨는. 자, SBS 감사드립니다. 부산에 고향이 임시완하고 동진이랑 그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올라 그랬어요. 예. 질투가 나가지고. 부산은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근데 항상 이제 부산은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저도 놀러는 조금씩 와봤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부산을 알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부산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네. 아, 제대로 한번 부산을 나이스, 즐겨보도록 할게요. 나이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라이트의 동훈이라고 합니다. 동훈이 형. 네. 같이 활동하고 있는 하이라이트 예. 윤두준입니다. 야. 네. 오늘도 데이드림 쉼 없이 확실한 꿈을 꿔 계속 데이드림 동원해. 부산 하면 또 제 고향이거든요. 어? 그래요? 네, 제가 고향이 이제 부산이고 예. 저희 부모님이 다 부산 뭐 마산 출신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익숙합니다. 아. 예. 아.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익숙합니다. 약 1년 정도 살았고요. 약 1년 정도 살았고요.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예, 아무튼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오게 돼서 너무 좋고 네. 재밌는 시간 보내보시죠. 자, 가시죠. 부산 저도 뭐 저희는 군대 가기 전이니까 한 4년? 네. 5년 된 것 같은데. 아, 더 됐죠. 네, 더 됐죠. 네. 낯설고. 네. 그래서 어떤 곳인가 굉장히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네. 또 우리 딱 보니까 광희 형이 예. 진두 지휘해야 돼. 그러니까 리더네요, 형. 아, 모르겠어. 저한테 뭐 이렇게 좀 해보라고 왜, 했는데. 아, 왜 이쪽만 보고 해요? 왜 이쪽만 보고 해요? 좀 보고 해요. 좀 어색해가지고. 좀 어색해가지고. 차차 알아가는 거니까. 네, 차차, 예. 예, 또 TV에서 많이 봤었는데. 예. TV에서 다. 그 유명하신 분들이 저 똑같아요. 저 진짜로 많이 보세요 오늘.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민규입니다. 나 잘생겼잖아. 다요 우리 맛없는 거 먹이기 싫어서 나머지는 다 배달시켰어요. 사랑해요. 또 기대가 되고 이제 예. 형들 따라서 이제 친구와 같이 재미난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아, 나이스. 와, 분위기 있다, 예. 분위기 있다, 예. 아, 그리고 마지막. 분위기 있게 예, 해야 되는 아유, 아유, 마지막이야. 성현씨, 예. 평상시로.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상남이라고 합니다. 여행으로 오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기대되고 처음 온 만큼 또 많이 여러 가지 도전해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와우. 멋있다. 뭔가 둘이는 그룹 같고 나만 혼자 그냥 누가 없어가지고 왜 저도 임시한 좀 섭외해주지 왜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아무튼 우리 다섯 명이 모였는데 예. 우리 프로그램 이름 알아요 혹시? 로맨틱 시티. 로맨틱 시티. 로맨틱 시티. 아, 진짜로? 시티. 근데요 감독님 오늘 부산에 왜 온 거예요? 로맨틱 시티 인 부산, 예? 대한민국 부산의 2030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홍보에 들어가는 거지. 유치를 이제 기원하는 건데 진짜? 저희가 좀 미션이 막중하네요. 우리가. 예.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자 어디 가는 거야? 어? 지도야 지도. 뭐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오셨네. 여기가 어디예요? 부산 바다 한번 가볼게요. 네. 아, 신열 문화마을. 알아? 너 알아? 너 알아? 알아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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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마을. 예, 차차 알아가야죠. 예. 야, 너무 이쁘다. 야! 원우민 촬영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얼굴은 뭐 좀 바뀌네요, 그러면. 로맨틱 시티 인 부산! 파이팅! 예! 자, 가볼까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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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아, 날씨 너무 좋다. 예. 아, 너무 좋다. 반가워요, 만나게 돼서. 아, 반갑습니다.
나 엄청 자리가 남아서. 아. 근데 저희 8일 동안 이제 해야 되니까 말 편하게. 아, 그래, 말 편하게 해 주실까? 반말 해도 돼.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저희도 동생들 만나면 말 편하게 해서. 진짜? 네, 형들이 편하게 해. 난 안 편하게 하는데. 그래야 좀 내 편하게 해. 너 동생들한테 편하게 하잖아. 난 편하게 하진 않아. 좀 편해줘야 반말하지. 좀 편해줘야 반말하지. 내 사촌 동생한테도 바로 반말하던데. 뭔 소리야? 나 반말 안 했어. 아, 좀 친해진 다음에 했어. 아, 좀 답답하게 하니까 이제 좀 이제서야 이제 한 거지 반말. 둘이 약간 손가절이다. 솔직히 싸우는 거지. 솔직히 싸우는 거지. 아니, 그래. 서로 까요. 그래, 진짜로. 시원하게. 톰과 제리. 상남. 톰과 제리 말고 페트하메트. 페트하메트. 페트하메트 연식이 좀 필요해. 우리 또래야. 그래. 그러면 말을 편하게, 말 편하게 하세요. 네네. 아니, 형한테 반말 왜? 제가 반말하기 시작하면 선 좀 넘어요. 선 좀 넘어요. 아, 뭐지? 야, 파리만 보고 안 볼 건데, 뭐. 시원하게 그래. 앞만 빼고. 그러면은, 광희 형한테만 말, 광희 형한테만 말 놓고. 야, 안 돼! 아, 민규는 드라마에서 되게 침착하고 막 그런 느낌이다? 근데 다르네? 좀 익숙해지면 가끔씩 뚫기가. 그래? 야, 너 오프닝이 이렇게 하지. 야, 이 오프닝이었는데. 저는 너 김민규 거예요. 조용히 하더니. 키스남. 둘이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친해진 거예요? 저희 이번 작품 하면서 좀 더. 이번 작품? 오, 확 친해진 것 같아요. 그 아이돌 그 작품에.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같이 나왔었구나. 네. 제가 매니저 역할로 이제. 저승하자. 근데 거기 작품에 잘 녹였던데, 아이돌 모습을. 보셨어요? 봤죠? 진짜요? 너프까지 보셨어요? 예? 안 봤어. 아, 알아서 봤다고, 야, 김상남. 또 야, 김상남. 김상남. 일부러 한 거. 일부러. 황상남 씨 제 성 뭔데요? 김강희 씨. 정답! 어? 김이에요? 예. 언제 왔어요? 진짜 김이에요? 황이요. 본명은 김. 황. 본명. 아니, 아니에요. 네, 황이 맞아요. 황이야. 아, 성이 황이에요? 네, 맞죠? 맞죠? 아,